저희가 라이팅 일상을 조명하다라는 전시는 개항 이후에 근현대 조명을 소재로 하는 전시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추억할 수 있는 가까운 과거의 근현대 조명은 급격한 산업화, 근대화, 개화되면서 석유라는 뭐 에너지가 전달된다거나 백열 전구의 전기 조명이 보급됐다거나 이러면서 받아들인 근현대 조명입니다. 우리 일상을 얼마나 변화시켜 왔고 그 조명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기획하게 된 전시입니다. 라이팅 일상을 조명하다 전시는 두 개의 전시 공간으로 나뉘는데 일부는 이제 밝히다. 근현대 조명이 우리 일상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한 부분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 조명이 소비되는 과정을 다루고 그 다음에 현대 불야성을 이룬 낮보다 밤이 더 밝아진 그러한 이제 현대 조명까지를 일부 밝히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부 통하다는 이제 현대에서 미래 조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빛이라는 건 신호체계에서 굉장히 많이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그래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발달시킨 부분이 있어서 신호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고요. 또한 요즘은 촛불 집회라든가 어떤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이제 그 쓰이는 빛에 저희가 이제 좀 주안을 두어서 앞으로의 빛은 이렇게 뭔가 도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감을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하는데 더 많이 쓸 거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자 2부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호롱하고 백열전구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호롱은 반드시 석유를 연료로 하는 이제 조명입니다. 기존의 등잔불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이제 보급된 이후 하나 둘씩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호롱이라는 걸 쓰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백열 전구는 1887년 고종황제가 건청궁에 처음으로 백열 전구를 받아들였는데 민간에서는 한성전기가 이제 전차 를 개통하면서 정류장이라든가 이런데 1900년대 초에 가로등을 개설하면서 이제 최초로 민간의 점등이 된 거죠. 형광등은 1957년에 신광전기에서 형광등을 최초로 국내 생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광등 하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을 물론 많이 했지만 그 전에는 최초 보급 초기에는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 굉장히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때는 재봉틀에 조명을 부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봉틀용 스탠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업 노동 효율을 위한 여러 가지 조명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보급이 됩니다. 조명 소비하다는 20세기 초 중반 내 조명 상점을 구성한 공간입니다. 1930년대 이후에 각종 뭐 신문이나 이런 기사를 보면 등갓은 유백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누르스름한 빛이 가장 좋고 상점에 가면 수백 가지 등갓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 등에는 1960년대 그 이탈리아의 구찌니 스탠드도 있고 바우하우스의 디자이너였던 크리스찬 델이 디자인한 카이저 2대 스탠드도 있습니다. 조명이라는 건 집안을 꾸미기도 하고 또 빛을 밝히면 그 공간에 어떤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 상점을 통해서 다양한 수입 등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2부 통하다 공간은 조명 희노하다, 조명 교감하다라는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 희노하다는 희노체계 어떤 희노를 주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근현대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운송수단의 발달을 가져오고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서 전달하는 이제 조명에 저희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감이라는 부분에서는 교감이라는 면은 그 빛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누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촛불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전혀 다른 걸 들었을 때랑 느낌이 다르죠. 옛날에도 횃불을 들었을 때 느낌과 같은. 그래서 하나의 뜻을 모으거나 그 뜻을 뭔가 주장을 할 때 그런 빛을 드는
그런 예가 현대 우리 사회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물 중에는 방탄소년단의 아미밤이라든가 세븐틴의 캐럿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돌의 응원도구인 조명이 있습니다. 뭐그 응원봉을 보시면 아,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뭐 너무 지나치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단지 뭐 팬과 아이돌의 교류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와 교감하는 자기들끼리의 세상에서 교류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조명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를 좀더 확장시키고 소통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2부 구성을 저희가 조명 통하다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라이팅 일상이 되다 전시장에서 보실 수 있는 건 친근했던 근현대 조명입니다. 현재도 우리 일상에 있거나 기억이 나는 그런 조명들인데 보시면 대량 생산돼서 대량 소비되었던 공산품이거든요. 무수한 공산품들이 산업화 이후 쏟아지는데 그럼 공산품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유물이 될수 없거나 의미가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산업화 사회의 조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명을 다하고 이제 미래 조명은 또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 보시면 더 재미있는 전시를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명박물관은 2004년에 설립된 조명을 주제로 하는 전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상설 전시장에는 전통적인 뭐 호롱이나 남포 등이나 이런 역사적인 조명부터 이제 뭐 LED까지 하나하나의 유물로 전시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명 놀이터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조명을 가지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이 있고 크리스마스 공간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빌리지, 그 외에는 라이팅 빌리지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조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빛상상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작가들이 빛을 상상해서 꾸며놓은 그런 전시장들로 대략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박물관은 뭐 라이트아트 페스티벌이라든가 빛공예 사진 UCC 공모전이라든가 해서 빛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의 전시 또는 우리 사회가 꼭 알아야 되는 전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빛나는 어린이 축제라고 해서 경기 북부 지역민들이 약 3만 명 정도 오시는 그런 축제 전시 체험 공연이 있는 축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박물관은 테크놀로지적인 여러 가지 첨단의 전시물도 있고, 그리고 전통 역사적인 조명들도 같이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재미 또는 과학적인 재미를 같이 추구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민,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밌는 체험을 가족이 같이 즐기기에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